오늘은 미용실 가서 뿌리 염색도 하고 앞머리가 거지 줄일 때는 진짜 안 자랐는데 적당한 길일 때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. 첫피백을 주변에서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지금 첫피백 느낌이 거의 사라졌거든요. 그래서 앞머리도 조금 더 짧게 자르려고 합니다. 아침을 빨리 먹고 나가볼게요. 이게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. 제가 진짜 밑쪽으로만 씹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씹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. 저는 화장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평소 제 메이크업 루틴을 간단히 공유하자면 일단 립밤부터 얹어놓고 시작해요. 제가 왜 최근에 메이크업 클래스 받아왔잖아요. 중요한 메이크업 받으면 항상 다 하시는 게 공통점으로 립밤을 여기 발라놓고 시작하더라고요. 먼저 발라두고 그리고 그때 엄청 강조하신 게 수분 에센스를 꼭 바르래요. 여기 요런데 수분 가득 채워놓고 시작하는 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난대요. 그래서 그런 수분 제형의 에센스를 꼭 쓰라고 하시더라고요. 꼭잘 흡수되도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요것만큼은 제가 꼭 지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. 자외선 차단제는 달바에서 나온 이 비건 선크림 3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사실 이 3개 중에서 자주 쓰는 한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로 이두 개를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. 오늘같이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날에는 이 수분감이 가득한 제형의 선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바르면 진짜 딱 투명하게 발리거든요. 저는 메이크업에 공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후다닥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촉촉하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을 너무 좋아합니다. 진짜 이렇게 딱 로션처럼 제가 좀 얼굴이 돌출형이라 특히 이렇게 코 같은 부분 엄청 덧바르거든요.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잘 발라야 된다고요. 이게 수분 가득하게 빠르게 흡수돼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.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수분광이 돌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기 딱 좋은 상태.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거 하나 잘 쓴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무기자차 마일드 선크림이거든요. 요거는 제가 축구할 때 그때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진짜 땡볕에서 2시간 내내 뛰거든요. 요거는 제가 나중에 축구 뛰러 나갈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달바가 진짜 저자극 테스트나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부담이 안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진짜 이거는 광고 제품이 아닌데 요거 아시죠? 되게 유명한 세럼. 요것도 이렇게 인증 받은 제품이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주로 밤 시간대, 저녁 시간대 진짜 수시로 뿌리거든요. 이게 생긴 거는 약간 막 이렇게 오일리하게 생겼는데 진짜 얼굴에 자극이 안 되고 여러 번 뿌려도 촉촉하니 너무 좋더라고요. 이번에 그래서 달바 제품 소개할 때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.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는 거라서 이렇게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 간단하게 하고 요즘 블러셔는 요거 쓰고 있어요. 메이크업 끝! 저는 요렇게 입고 미용실을 나가보려고 합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! 계속 그냥 뭔가 음성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안 아프지? 심하게 아프지도 않고. 걸렸다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왠지 그냥 느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. 머리띠 이번에 런칭하신 거 했네요. 나와요? 응. 너무 귀여워요. 로고가 너무 귀여워. 맞다. 우와. 너무 맛있다. 맛있죠?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이거 너무 맛있어요.
빈티지거든요. 2002년에 구매하셨다고 했어요. 빈티지를 진짜 오랜만에 사봤습니다. 그리고 크림에서 덩크로 두 번째 덩크로우를 샀어요. 짠. 요거는 네이비랑 크림 색깔 조합이고 230을 시키면 다른 것보다 보통 딱 맞는데 되게 잘 늘어나는 편이어가지고 굳이 사이즈업을 안 하고 원래대로 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. 저 진짜 이 자켓 제가 보카바카에서 소개한 건데 너무 좋아요. 이거 청바지에도 입고 이 보카바카 팬츠에도 입고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요.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 여러분. 지금 방금 언박싱한 신발 신었어요. 이 자켓 색깔하고 진짜 비슷해요. 약간 네이비에 좀 진한 보랏빛이 섞인 그런 색깔이라 지금 룩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오묘한 색깔. 저 예전부터 제가 가고 싶었던 양재에 있는 비건 카페가 있어요.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. 안녕. 이거를 딱 1분만 돌리면 찹쌀 아이스크림 같거든요. 안에가 완전 시원해가지고 딱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지고 1분을 돌려야 딱 말랑말랑하고 차가운 상태가 돼요. 이게 제일 맛있어요. 이거 티라미슈. 티라미슈랑 이거 안에 초코 들어가 있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. 그냥 먹어. 반 개씩 먹으면 되지 그러면. 이야. 좀 덜 안 먹어본 것부터. 이거는 안 먹어. 쫄깃쫄깃해. 찍어가지고
진짜 안에 아이스크림 녹아. 아니 이게 약간 커피 맛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들었는데 숙하고 말차. 저희 키마 스시 하나 하고요. 키마 스시 하나요? 네, 연어 과카몰리 마리 하나랑 튀김 우동면 하나 하고요. 소차 하나랑 소마 얼그레이 하이볼. 그래야 좀 커스텀 티가 나지 않을까? 그치?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드신 분도 있어서. 아. 우유 생크림 하나 하고요. 민트 초코 하나, 카야 버터 하나요. 그러면 세 개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. 네. 빙수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자. 그래? 가방 많이 고급스러워. 먹자. 밥 내가 가져가게. 먹자 해놓고 지 것만 가져가네. 마이크를 샀어요. 이번에 다이어트 중간 점검을 했는데
제가 알게 모르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 이번 연도 다이어트 시작한 게 3월 22일에 시작을 했고 그때 근육량이 23kg, 지방이 12.3으로 한창 뺐을 때보다 거의 한 4kg 정도가 쪘는데 엊그제 또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서 중간 점검을 했거든요. 근데 근육이 1kg 늘고 지방만 2kg 이상 빠졌어요. 그래서 체지방률도 20% 미만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오늘 엽떡을 먹어도 되겠다. 이번에 다이어트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. 그냥 질 나쁜 탄수화물은 확 줄이고 단백질 양을 많이 늘리긴 했는데 그리고 운동도 좀 저도 좀 목이 아프고 이럴 때 확진 판정은 안 받았지만 못 받았지만 자가 격리를 혼자서 막 5일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. 그때 근육량이 좀 확 떨어져 있다가 이제 운동도 다시 딱 시작을 하고 하니까 중간 점검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일요일 축구하러 가는 날이고요. 제가 예전에 다른 선크림 하나 잘 쓰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처럼 메이크업 안 하는 날 땡볕에서 축구하는 날 아주 강력한 무기자차 선크림을 요럴 때 이게 무기자차인데 되게 그럼 특유 뻑뻑함이나 심한 백탁 없이 되게 금방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거든요. 근데 오늘 저희 그 축구장이 잠디를 교체한다고 해서 오늘 잠디에서 안 뛴대요.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랐지만 오늘은 실내에서 훈련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. 머리, 발목, 허리, 만세, 홍! 지금 잡은 사람들 다 버피. 난 분명히 볼이라고 얘기했어. 볼 때 잡았잖아, 볼! 머리, 만세. 김다 자꾸 아프실 거야. 아니, 안 되죠. 만세가 뭐지? 어떻게 이렇게. 만세하세요, 그럼 이렇게? 아이고, 양아치네, 양아치 아주. 자, 한 번 더 하고 한 바퀴 돌 거예요. 자, 볼! 이렇게 정신머리들을 놓고 사면 되나 안 되나? 자 출발! 어 따다다다다다다 돌고 앞으로 가서 또 따다다다다다다 돌고 그렇지! 좋아 이런 잔발이 필요하다고 어! 그렇지? 어! 그렇지 빨리 가고 어 그렇지 어디가 어디가 그렇지 어디가 다 걸어가지 잡으라! 이 마무들아! 아 망했어! 빨리해 그렇지 아, 낫고. 야, 여기 저 돌고. 아, 나 돌고. 자, 시작. 우와, 좋아. 아. 아니야, 그, 내가 말하는 거. 누가 기둥까지 끌고 가니 멈추더라! 오늘 4월 17일인가? 4월 17일. 2월 28일에 주문했다던 그 블라우스가 이제 왔어요.
사진 불러왔어요. 엄청 오래 기다리긴 했는데 다행히 반팔이어가지고 지금 입기 딱 좋을 때 왔어요. 포니테일에서 신상 선물로 보내주신 거. 되게 상큼한 애플색, 사과색. 제가 이 시리즈 코듀로이 바지 진짜 많이 입었었는데 이거 원단이 한여름 빼고는 다 입기가 좋거든요? 근데 이거 조금 더 얇아진 것 같아요. 봄 소재로. 이번에 봄 색깔로 조금 더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. 핏이 예뻐가지고. 그립토. 이거는 당근 그립토. 이 핸드폰 케이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짠!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는 케이스예요. 이거는 이렇게 완전 그립톡, 이렇게 그립톡 전용으로 나온 케이스더라고요. 너무 귀엽죠?